자, 안녕하세요. 뜬뜬구름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동면 Q&A 시간을 가져볼 건데요. 이제 Q&A를 하기 전에 동면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일단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동면이란 뭘까요? 많은 분들이 이제 동면 하면은 겨울잠이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죠. 사실 동면 자체가 겨울잠이라는 뜻이긴 합니다. 겨울 동자에 잠면자 해가지고 동면인데요. 사실 뭐 우리는 매일 잠을 자잖아요. 그런데 곤충들은 그렇게 막 잠을 자지가 않습니다. 이게 사실 사람들이 막 사실 곤충 입장에서 생각을 할 수는 없잖아요. 네, 동물 입장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겨울잠을 자지를 않으니까 이거를 개들 입장에서 사실 뭐 명확하게 설명을 해줄 수가 없어요. 예, 그런 약간 근본적인 오해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일단 이거는 확실히 알아주셔야 되는 게 이제 동면은 우리가 자는 것처럼 자는 게 절대 아닙니다. 예, 단어는 잠이지만 우리가 아는 그 잠이 아니에요. 네, 그거는 이제 필수적으로 예, 머리에 딱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제 가을이 돼가지고 날씨가 점점 추워지면은 예, 개미들도 점점 활동이 둔해지죠. 예, 항상 일정한 체온을 유지하는 사람과는 다르게 개미는 이제 외부 환경에 따라서 자기 체온도 같이 변하는 변온동물이기 때문에 예, 외부 온도 활동성은 거의 비례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날씨가 추워지기 시작하면은 이제 월동 준비를 시작을 하죠, 개미들은. 이제 개미의 경우에는 성충과 애벌레만이 이제 월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여왕개미는 날씨가 추워지면은 산란을 중지하죠. 산란을 중지하고 남은 이제 고치에서는 이제 일개미들이 마저 태어납니다. 네, 고치 하면 뭐 나룡도 포함이죠. 네, 이렇게 마저 부화를 하고 이제 그래도 날씨는 따뜻하니까 아직까지 활동은 할 만하니까 계속 먹이 활동을 합니다. 예, 그래도 확실히 여름보다는 못하지만 계속 먹이 활동을 하면서 이제 체내 겨울을 대비할 이제 부동액을 축적하기 시작해요. 예, 체내에 부동액을 축적하기 시작합니다. 이 부동액이란 게말 그대로 이제 얼지 않는 액체예요. 예. 네, 보통 순수한 물은 이제 영도에서 얼죠. 이제 건데 거기에 뭐를 자꾸 섞어주면은 이제 어는 점이 점점 낮아집니다. 네, 그런 효과죠. 이제 사람도 거의 체내 7, 80%가 물인데 만약에 이제 물이 이제 얼면은 팽창하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체액이 언다 이러면은 주변 조직하고 세포가 다 파괴되기 때문에 예, 죽는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체액이 얼면 안 되기 때문에 체내에 부동액을 이렇게 많이 만들어서 저장을 하게 됩니다. 예, 이렇게 이제 충분히 뭐 부동액이 저장될 때가 되면은 이제 뭐 완전한 겨울이 되겠죠? 이렇게 완전한 겨울이 되면은 이제 둥지 속에서 겨울을 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착실하게 몸에 부동액을 쌓은 개미들은 영하의 온도에서도 충분히 버팁니다. 예. 예, 영하에서도 충분히 버텨요. 이제 제가 겨울에 채집을 하다 보면은 막 한파가 와서 영하 십몇 도 이렇게 떨어져도 예, 개미들 채집하면 멀쩡합니다. 뭐 그렇다고 땅속 깊이 있는 개미들이 아니고요. 뭐 나무 조각 부수고 뭐돌 틈에 사는 이런 애들도 영하 12도인데 12도 이렇게 되는데 아주 멀쩡해요. 네, 잡아오면.
이게 다 부동액 덕분이라는 거죠. 와우. 그런데 추워봤자 뭐 낮에는 그래도 영상으로 올라갔잖아요. 막 완전 추울 때 아니면 그럴 때 자면은 개미들이 뭐 느릿느릿 하긴 한데 도망을 칩니다. 잘 도망쳐요. 아까 위에 말한 이제 변온동물이라는 얘기와도 연결이 되는데 이제 온도가 낮아지면은 체내에 이제 신진대사가 낮아지게 됩니다. 신진대사율이 낮아져요. 그래서 움직이고 싶어도 못 움직여요. 예, 이 신진대사라는 게 또 온도와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한마디로 깨어는 있는데 이 느릿느릿한 게 사실은 한여름에 막 이렇게 도망가는 거랑 똑같은 약간 마음은 똑같은데 몸은 따라주지 않는 약간 그런 상황인 거죠. 자, 그리고 영하에서도 충분히 버틴다고 했는데 뭐 어느 정도냐 하면 뭐 사실 한파 때도 그렇지만은 이제 더 심한 경우를 말씀드리면은 딱 나무를 깠는데 개미가 막 서리에 뒤덮여 있어요. 예, 그래도 잡아오면은 삽니다. 예. 예, 뭐 서리에 뒤덮여도 사는데 뭐 대단하지 않습니까? 예, 몸에 얼음이 오는데도 뭐 살아있는 그런 거라니. 하지만 이제 동면하다가 죽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예, 잡아왔는데 그 상태로 이제 영원히 못 일어나는 경우가 많아요. 예. 예, 특히 이제 초기군체나 신여왕들이 이제 특히 죽은 채로 잘 발견이 많이 되죠. 이런 경우는 이제 몸에 축적된 부동액의 이제 능력치보다 더 추운 날씨가 돼가지고 그냥 얼어가지고 죽은 거죠. 예, 동면에 대한 얘기는 이까지 하면 될 것 같고 올해 이제 개미에 처음 입문하신 분들이 이제 이쯤 되면은 제일 의문이 가지는 게 이거예요. 예, 동면을 해야 하나? 아니요, 말아야 하나? 이겁니다. 네, 동면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을 많이 하는데 흔히 이제 동면을 걸으면은 탈란력이 떨어진다 혹은 스트레스로 수명이 줄어든다 이거 많이 들리죠? 예, 이거는 저 개미 처음 입문했을 때도 이거랑 그대로 이제 똑같이 들려왔어요. 예. 근데 지금 제가 개미 입문한 지 10년이 넘은 것 같은데 이거는 아직까지 입증도 안 되고 출처도 없어요. 예, 출처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예. 물론 이제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있죠. 네, 사계절이 있는 대한민국 이제 여기에서 같이 오랫동안 이제 개미들은 살아왔잖아요. 그러니까 사계절에 맞는 생체 리듬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네. 네, 사계절에 맞는 생체 리듬을 가지고 있어서 동면을 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네, 하지만 저는 동면은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예, 저는 동면은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예, 하지만 이제 여기에도 한 가지 전제 요건이 있는데요. 그건 바로 충분한 보온이 될 때입니다. 예. 이제 왜 동면을 안 해도 되냐고 생각하냐면은 이제 개미를 채집하다 보면은 개미들이 온도에 따라서 이제 야생에서도 이동을 합니다. 예. 적당한 온도를 찾아서 이제 막 이동을 해요. 예를 들면 이제 봄이나 초여름에는 지상으로 많이 올라오고 이제 가을이 되면은 지하로 많이 내려가죠. 예, 이렇게 적당한 온도를 찾아서 예, 개미는 적당한 온도를 찾아가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렇게 적정한 온도를 찾아갈 수 있는데, 이제 솔직히 계절은 불가항력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동면은 생존을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따라서 동면은 안 해도 된다. 이게 제 생각입니다. 네. 제가 아까 동면을 안 해도 되는 조건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충분한 보온이라고 했죠. 아까 위에 보시면은 이제 개미들이 온도가 낮아지면은 산란을 안 하고 애벌레도 성장을 멈춥니다. 근데 이제 애매한 온도에서는 산란은 멈추는데 애벌레는 성장을 합니다.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애벌레는 계속 크는데 산란은 안 한다. 이거 뭐 결국 군체 일개미밖에 안 남게 되죠. 네, 사이클이 망합니다. 네, 폭망해요, 그냥. 아무것도 안 남아요. 이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충분하게 보온을 해서 반드시 산란을 할수 있는 온도까지 맞춰주셔야 됩니다. 제가 볼땐이 애매한 온도가 일반적인 가정집에서의 겨울 온도쯤 되는 것 같아요. 예. 뭐 저희 집 같은 경우에는 뭐 많이 추우면 17도에서 뭐좀 따뜻하면 21도 이렇게 되던데 17도 정도. 이제 또 아까 제가 대사 활동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동면을 걸으면은 산란력이 떨어진다, 수명이 줄어든다 이렇게 두 가지의 얘기가 있잖아요. 이제 산란력이 떨어진다 하면은 이제 이 사이클이 폭망한다. 이러면 이제 다시 봄이 돼서, 예, 봄이 돼서 산란할 온도가 돼도 산란 잘안 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예, 사이클 망했으니까요. 이 망한 사이클을 다시 되돌리려면은, 예, 상당한 이제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것 때문에 이제 뭐 산란력이 떨어진다. 이런 말이 나온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스트레스로 수명이 줄어든다. 이것도 뭐, 이제 가끔씩 이제 추우면은 난방을 하잖아요. 그러면 온도가 갑자기 확 올라갑니다. 그리고 뭐 난방 끄면 다시 온도가 내려가겠죠. 이런 급격한 온도 차이가 스트레스라고 생각해요, 저는. 예, 난방식 급격한 온도 차이가 스트레스가 되고 또 이제 이 대사율에 대해서 얘기를 또 하자면은 이제 추워지면 대사율이 낮아지고 따뜻해지면은 대사율이 올라간다. 이 대사율이라는 거는 뭐 어떻게 보면은 그 곤충의 남은 생애 타이머 같은 거로 보시면 되거든요. 이제 대사율이 빨라지면은 그만큼 수명이 빨리 줄어드는 거고 대사율이 낮아지면은 예, 그만큼 수명이 짧게 줄어드는. 예, 사실 이게 정확하게 맞는 말은 아니지만 이제 같은 종 내에서는 거의 비슷한 느낌으로 보시면 되거든요. 예. 뭐 사실 뭐 그렇게 보면은 수명이 줄어드는 것도 맞아요. 동면을 걸으면 이렇게 애매한 온도에서 이제 대사율이 동면시보다 높다. 알아서 수명이 빨리 줄어든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아니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동면을 걸으실 것이다 하시면은 충분한 보온이 필수인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예, 동면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예. 사계절이 있는 대한민국. 물론 개미들이 이 사계절에 맞는 생체 리듬을 보유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쉬어가는 타임으로 해가지고 잠시 동안 동면을 시켜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도 약간 동면을 마치고 나면은 이제 개미들이 동면한 동안에 이제 약간 손해본 거라고, 번식의 손해를 본 거라고 해야 되나? 약간 그런 거를 만회하기 위해서 알을 굉장히 많이 낳는 모습도 보이거든요. 예, 그런 거 보시려면은
도면을 하시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가장 자연적인 게 가장 좋은 거라고도 하잖아요. 예. 저는 뭐 무조건 막 도면 하지 마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도면을 할 경우에는 어떤 걸 조심해야 하나? 자, 도면을 할 때는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자연에서의 과정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예. 실내에서 사육되던 개미들은 이제 자연에서처럼 긴 동면 준비 기관을 갖지를 않아요. 지금도 보면 개미는 활동하지만, 예. 뭐 얼마 전에 뉴스 보니까 서울은 영하로 떨어진다고 하죠, 최저가. 그래도 개미들은 이제 낮 되면 다시 돌아 나오는 그런 혹독한 기온 편차를 느끼면서 동면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내는 전혀 그렇지 않죠. 실내 사육하던 개미는 동면에 대한 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런 개미들이 갑자기 막 영하의 온도에 떨어진다. 그럼 무조건 죽겠죠. 예, 죽을 수밖에 없어요. 이 뭐 도면 잘 준비하는 개미들도 이제 뭐 한겨울에 한파오면 얼어 죽는 판인데, 예, 준비도 안 되는데 뭐 살 수가 있겠습니까? 예. 이 뭐 패딩도 안 입고 나가서 자는 꼴이죠. 예. 그래서 웬만해서는 영하로 떨어지는 곳에는 안 두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예. 영하 이하의 온도는, 예, 좀 자제를 해주시고, 그리고 기온 편차가 적고 진동이 없는 곳에 두시면 좋습니다. 예. 뭐 이런 곳이 제일 좋은 곳이라고 하면은 뭐 창고나 베란다 구석 이런 것이 좋습니다. 예. 이 기온 편차가 적은 곳이라고 한다면은 대표적인 게 햇빛이 안 드는 곳이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예. 이게 햇빛이 굉장히 따뜻하기 때문에, 예, 살살 달궈지면은 굉장히 따뜻해집니다. 예, 그러면 안 돼요. 또 이제 기온 편차가 적으려면은 뭐 아무래도, 예, 스티로폼 박스 같은 곳에 두시면 좋겠죠. 예. 뭐 근데 굳이 뭐, 예, 충격 흡수도 할 겸 어디 저기 치일 때 충격 흡수도 할 겸 스티로폼 박스에 넣어 두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예, 그리고 이제 한두 달에 한 번씩은 잘 있는지 확인을 해보시고, 예. 너무 말랐다 싶으면 이제 수분 공급도 해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제 이렇게 막 확인하면은 동면 깨는 거 아니냐고 이제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말 잔이 아니에요. 예. 우리는 뭐 낮잠 깨울 때 뭐 툭툭 쳐서 깨우면 짜증나는데, 물론 얘들도 깨우면 짜증은 나서 막 흩어지긴 합니다. 예,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잠이 아니고 그냥 추워지면은 그냥 가만히 안 움직이고 있는 거에 가깝기 때문에, 예,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예, 오히려 수분이 너무 겨울에 건조하잖아요. 수분이 바짝 날아가면은 그것 때문에 죽기 때문에, 예, 수분 공급 적당히 해주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너무 수분이 잘 날아간다 싶으면은 뭐 한 2주에 한 번씩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예. 물론 이제 겨울에 열면은 막 더듬이 떠듬떠듬 하면서 살살 퍼지거든요. 예, 그래도 뭐 동면 깬다고 걱정할 필요 전혀 없으시고 그대로 수분 공급 잘 해주시고 잘 닫아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이제 Q&A 시간입니다.